사파 공주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그 DJ가 왔네요. 다 저희 아시는 분들이니까 소개 같은 거는 생략하고요. 오늘 그 원래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1년 단위로 제가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진행을 해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만돌린 쪽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락들을 하면서도 좀 주저하고 이런 게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하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평소 이제 정격 연주에서는 좀 듣기 힘든 거를 좀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연습량이 제일 부족한 순서대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주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기타 중주고요. 기타 중주 두 곡을 급조된 팀워크로 들려드리고 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중심들 좋고요. 이 저도 사실 그 재학 시절 때 앉아서 얘기했는데 재학 시절 때 오디션 말고는 기타 중심을 들은 기회가 사실 거의 없다가 진짜 오랜만에 들었고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저런 사운드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여기 와서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은 만돌리다고 기타 듀엣이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동문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억의 기타 송 만돌린하고 듀엣하는 그라냐니 소나타 1번 것도 1악장 제일 많이 지겹게 들은 거를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억이 어린 실력으로 연주를 할 것 같긴 한데 예, 한번 들어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운드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네, 사성주로 캐롤을 들려드릴 텐데요. 저희 4명은 애니마토 만돌린 사성주로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이라는 데 소속해서 봉사 연주라든지 관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동주나 우리도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캐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와보니까 이게 무섭죠? 관계 없으니까 더 무섭네요. 이거. 자, 그럼 이제 다시 합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썰매 타기를 할 거고요. 이게 원래 되게 화려하게 타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타기 악보를 준비를 못해서 마음대로 일단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던 거랑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럭의 최수영 양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년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문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곡이라 예친구 행진곡을 골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기억으로 대학 시절에 첼로 파트가 항상 신청을 했던, 첼로가 굉장히 멜로디를 많이 이끌어서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단체들이 오늘 와서 들으면 악보를 좀 달라는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예. 시중에 넣고 김병현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아베마리아, 예, 조철민 씨의 독주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드릴게요. 콘서트에 저희 남편과 이렇게 한 무대를 장식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아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마이크 한번 잡아보고 리허설을 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제 처음 노래를 하게 됐는데 잘 못해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쓸히 걷고 있네. 난 너를 사랑했지. 우리가 걸었던 길,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쓸쓸히 걷고 있네. 앵콜이 나올 줄 알고 사실 한 곡을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더 듣고 싶으시면 2차로 노래방을 한번 가시면 어떠실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희가 사실은 요번 준비가 거의 끝나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해나갈까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보컬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발로 나타나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현진이 형과 계속 깊은 사람 많이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캐롤을 해주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뭔가 반주를 할 수 있으면 아예 같이 반주를 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약을 해놓고, 자 다음 저희 연주할 곡은 러브스토리입니다. 또 추억의 곡이고 지금도 많이 연주를 하고 있어서 네. 어디 갔나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끌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뭐 분위기가 저는 기대했던 만큼 좀 아늑하고 좋아서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오늘 사실 이런 콘서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언젠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겠지 하면서 동문들이 조금씩 보기가 힘들어지더라도 좋아지면 다시 보겠지 그랬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문뿐만이 아니라 예, 만돌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일반 분들까지 만돌림도 접하고 또 이제 저희 뭐 협회에서 같이 쭉 하는 공연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격 연주라서 그런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앞으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브스토리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럼 박수 한번 받고 하니까 좋겠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저희 합주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대는 끝났고요. 경문 선배님 나오시죠. 탈건해야죠. 이 원래 정규 무대로 올리려다가 연습을 해보니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번외로 번외로 진짜. 왜냐면 김홍 선배님이 많은 걸 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쓰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요 두 곡을 네 통기타랑 일렉 베이스랑 만돌린이랑 해서 두 곡만 해보겠습니다. 이 곡 선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으면 앞으로 점점 좀 불려나가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더 뻘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죠. 그래도 전체 연주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공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기타 갖고 갖고 한다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뒤풀이 있고요. 저희가 예약을 30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서 찍으셔야 되고, 저 여기 길을 따라서 주차장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족발집 하나 있어요. 족발집.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기 머리 큰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깃발 삼아서 따라와주세요. 어딘데도 잘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면 누가 앞에 있는 분이 후레쉬 붙여주시면 됩니다. 드리고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워주신 분들 최소는 나와주세요. 내가 나보고 대학생 여기 마이크 전원 좀 다 꺼주세요. 애만 썼다.